약 40년 동안 우리의 식단 속 동물성 식품의 비중은 무려 15%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인에게는 2.3개의 지구가 더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를 계속 먹으려면 대책이 나와야 할 때인데요. 그 대책, 맥도날드, SK, CJ 등 글로벌 기업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대체육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식물성 고기, 식용 곤충, 배양육으로 나뉘는 대체육 시장에서 현재 가장 규모가 큰 건 식물성 고기인데요. 동물에서 비롯되는 모든 식품을 식물성으로 대체한 음식입니다. 식물성 고기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임파서블 푸드의 해외 사업 대표 닉 할라는 4년 전 세계 지식 포럼에 방문해 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Human population continues to grow and livestock gets bigger and bigger. And so our thirst and our hunger for meat and dairy foods is really driving all the wild mammals and all the wildlife off the earth. And it's a huge environmental effect. 식물성 고기의 다음 주자는 배양육입니다. 특히 실제 동물에서 채취한 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론상 기존 고기와 똑같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사육 과정도 모두 생략되어 동물 복지, 환경 문제를 모두 해결할 대안으로 꼽히는데요. 세계 최초로 먹을 수 있는 배양육 패티를 만들었던 모사미트의 마크 포스트 교수 역시 2021년 세계 지식 포럼에 다녀간 바 있습니다. 당시 제기되던 문제는 높은 가격과 당국의 식품 승인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시적으로 식품 인정 대상을 배양육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후자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양육 앞에 놓인 건 가격 해결을 위한 기술 발전뿐인데요. 올해 세계 지식 포럼에 참석하는 제니퍼 스토이코비치와 산디아 스리람에게 그 답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PCC는 모든 인류가 식단을 바꾼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매년 80억 톤씩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동물 없는 고기에서 우리가 아는 그 고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될까요?